아들아. 여러분 오늘 텔레비전에 나왔다. 엄마 이쁘게 보라고 내가 오늘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나왔다. 아들아. 엄마 한번 쳐다봐라. 엄마 예쁜 거 한번 잘 봐라. 쳐다봐요. 이? 우리 아들. 아니, 우리 엄마 영상 사진 좀 나오겠네. 엄마 어떻노? 우리 아들. 이쁘세요. 우리 막둥이 아들 엄마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. 어이구 저도 고맙습니다. 자랑할게 많아. 네 요새 일거리 많아서 돈을 좀 버리는데 용돈도 많이 주고 홈쇼핑에서 엄마 TV 사주고 또 처음 연기하고부터 지금까지 화장품을 지금 홈쇼핑에서 사서 줍니다. 그래서 사주제 또 운동기구도 사다가 주제 내 필요한 거는 다 사다 줍니다. 아... 그런 게 내 아들 고맙다. 이제 그만 사도 엄마 걱정 하지 말고 네 장가 가서 그게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이다. 어쩌든지 엄마 소원 이루다로 이루어주라. 그게 제일 고맙다. 우리 아들. 와... 그래요. 잘하시네 정말로. 네. 하시네요. 홈쇼핑에서 화장품도 그래요. 떨어지지 않게 사다 주시고 원래 아들만 셋이잖아요. 네. 아들 둘 낳고 설거지 시킬 딸을 놓으려고 아. 제 세차를 딱 놨는데 저도 아들로 나와서 섭섭하셨다고.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어릴 때 있어가지고 그럼 딸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딸처럼 했는데. 아까 방송 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웃자면 좋노 장가를 한 번이라도 가달라 이렇게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는데 뭐 올해는 어떻게 뭐 스캔들 같은 거 하면 한번 하셔야죠. 선 같은 거 안 보십니까? 이런 느낌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. 소개를 받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미팅을 하면은 한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네. 나이를 보니까 그런 분이 저를 개시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폭탄이 폭탄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. 네. 그게 정신이 굉장히 많이 상했죠. 무슨 얘기를, 저쪽에 폭탄이야. 네. 저 폭탄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야. 근데 그 폭탄이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은 소개도 안 해주죠. 상대방이에요. 아이고, 짜내라. 저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형도 좀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여자분들은 좀 나를 믿고 따라와. 박력을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내가 벌어줄게. 야, 너 저기 63빌딩 사줄게. 이런 멘트를 못 나요. 야, 오빠, 나 63빌딩 사줘. 이러면. 돈이 없는데. 돈이 없는데. 나는 저기 월세, 나는 없는데. 이렇게 되니까 여자들이 다 떠나. 그런 얘기 좀 있어야 돼. 맞아. 못 하더라도 내가 사줄게. 그렇지, 그렇지. 미안, 아직 월세 전세. 그 여자분 63빌딩 사줘 그러면 뭐라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? 오빠 63빌딩 나 사줄 수 있지? 오우 야구. 나 사줄 수 있지? 오우 야구. 갈등 생기네. 야. 갈등. 와야 매력 있으신데요. 아 이게 아니고 한혜진 씨가 얘기하니까 다른 거야 생각이. 오야. 방금 63빌딩을 쳐다봤어? 네. 쭉 보더라고 이렇게. 갈등이 생기네. 진짜 좀 힘들어. 아들아, 아들아, 외국 아가씨라도 내가 소개해주려 했는데 너가 싫다 안 했나? 그 싫다 하지 말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외국 아가씨라도 이제 알아보도록 해줄게. 내가 좀 네 마음만 있다고만 내가 알아보고만. 좀 제발 좀 장가 가도록 해봐라. 좀 신경을 써가지고 너그마이 뭐 다 늙어서 난주 죽고 나면 할래. 빨리 좀 가서. 아들아 내 네 머리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전에 약을 그 사주는데도 그거 다 먹었나? 그거 먹어도 그리 머리가 안 나거나 나든 안 나든 엄마 해주는 거는 아들아 잘 챙겨 먹어야 된다. 혹시나 알 수가 있나? 그 더는 안 빠지지 안 되나? 우리 아들 다 좋은데 머리 하나 없는 거 그게 탈입니다. 우리 아들 머리 없어도 마음씨는 착합니다. 뭐 술 담배도 안 먹고 뭐 살림꾼입니다. 어머 고생은 안 시킬 겁니다. 저 전국에 계신 아가씨 어쩌든지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도 시집 와서
그 짜증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. 머리 좀 머리카락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좋습니다. 제가도 우리 아들 이뻐해서.